안녕하세요, 뉴키트입니다. 진짜 전문점보다 10배는 맛있는 순두부 찌개를 5분 만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밀키트를 더 맛있게 개조해서 말이죠. 딜리주이 순두부 세트는 쿠팡에서 5,500원입니다. 근데 2인분짜리 순두부찌개 2회 분량 총 4인분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1인분에 1,300원 정도니까 가성비만큼은 정말 탑클래스입니다. 여러분, 레시피 보고 순두부찌개 집에서 따라하면 식당 맛이 나던가요? 안 나죠? 가장 큰 이유는 식당에서는 육수를 쓰기 때문입니다. 얘는 기본 순두부와 짬뽕 순두부 두 개 세트라 육수도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대로 그냥 끓이면 되냐고요? 아니죠. 이대로 먹으면 절대로 밖에서 사 먹는 깊고 진하고 칼칼한 순두부찌개 맛은 안 나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다진 돼지고기. 이 정도면 한 4,0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한번 사놓고 소분해서 냉동시켜놓고 각종 찌개 밀키트, 짜장면, 짬뽕 밀키트 등에 두루두루 사용해요. 그리고 양파, 대파, 순두부찌개에 빠질 수 없는 달걀, 고춧가루, 후추, 마지막으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없으면 식용유로 그냥 쓸 수도 있지만 고소함과 풍미는 참기름이 압도적입니다. 그럼 가보시죠. 양파 4분의 1개 잘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칼집을 넣고 가로로 한번 다시 세로로 한번 썰어주면 쉽습니다. 조금 잘게 썰어주세요. 대파는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필요합니다. 대파도 잘게 썰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냄비에 참기름 3스푼 그리고 식용유 1스푼 넣고 양파와 대파를 볶아주세요. 다진 돼지고기 3분의 1컵 정도 함께 볶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참기름 없으시면 그냥 식용유 쓰셔도 돼요. 근데 참기름을 쓰면 고소하게 풍미가 확 살아나고 잡내가 날아갑니다. 어느 정도 볶다 보면 수분이 날아가고 기름이 자글자글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돼지고기마저 없으면 순두부밖에 없는 순두부찌개가 되니까 고기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고추기름을 만들어줄 건데 우선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약불로 어느 정도 볶다가 가스불을 아예 끄고 기름을 내주는 겁니다. 불을 좀 줄이고 그냥 해도 되는데 고추기름은 잘못하면 진짜 쉽게 타버려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불 끄고 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기름이 잘 나온 겁니다. 육수 넣어주고 물 200ml 넣어줄게요. 그리고 순두부 소스를 넣어줍니다. 자, 이제 가스불을 센 불로 켜놓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설거지를 해주세요. 다 먹고 하면 귀찮잖아요? 보글보글 찌개가 끓으면 순두부를 넣어줍니다. 절취선을 따라서 반 잘라주고 살짝 밀어주면 쉽게 빠집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이거. 먹기 좋게 적당히 잘라주고 1분 정도 팔팔 끓으면 청양고추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 넣어주면 끝! 진짜 간단하죠? 정말 딱 5분 걸려요. 자, 이제 먹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후추도 좀 뿌려줄게요. 와, 진짜 명땡 순두부, 북땡동 순두부 비교도 안 됩니다. 믿고 딱 한 번만 만들어보세요. 요즘 순두부집에서 만두 몇 개, 뭐 치즈 조금, 새우 두 마리 넣고 만 원씩 받는 거 진짜 킹받거든요. 이렇게만 해드시면 앞으로 순두부찌개 밖에서 절대로 안 사먹게 될 겁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끝.